여러분, 혹시 그냥 등산 배낭을 위에 스트랩 쭉, 허리끈에 쭉, 이렇게 착용하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 영상 정말 꼭꼭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에요. 오늘은 배낭 착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등산 배낭 처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허리에 매는 끈도 있고, 또 어깨끈도 있고, 게다가 심지어 이 상단에 이게 뭐람 정말 특이한 끈들이 많은데요. 각각에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있는지 용도가 다 있더라고요. 이전에 등산 배낭 영상을 올리면서 등산 배낭이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어깨와 허리에 분산을 해야 안전하게 산행을 할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다시 매장을 방문을 했거든요. 물 전화문 이상이 떨어져서 다 내겠어. 우선 토르소 사이즈를 측정합니다. 스몰, 미듐, 라지 이 사이즈는 가방 용량이 아니라 내몸 크기에 맞춰야 하는 토르소 사이즈예요. 토르소가 15인치 정도 나왔어요. 근데 SM이 16부터 20인치까지 조금 커요. 그래서 저는 매장에서 15인치 정도의 토르소가 나와서 X스몰, 스몰을 착용하고 있고요. 저한테 사이즈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사실 뭐 신장이 같다고 해도 몸무게가 같다고 해도 토르소 사이즈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재보는 게 좋은데 만약에 잴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옷 사이즈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착용을 해보고 맞지 않는다 하면 더큰 사이즈, 더 작은 사이즈로 온라인 교환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허리끈을 착용을 합니다. 허리끈은 배꼽에서 1, 2cm 정도 아래에 착용을 해야 하고 처음에는 한60% 정도만 느슨하게 착용을 합니다. 조금 더. 여기 중단을 버클이 배꼽 아래 1, 2cm. 25, 23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깨끈을 착용하는데 약간 뒤로 45도 각도로 뒤로 조여주고요. 그 다음으로 이 상단에 있는 이 스트랩은 내 몸과 가방이 수직 혹은 일자가 되게 그렇게 적당히 텐션만 주는 정도로 설정을 한다. 텐션이 없죠. 네, 그 정도만 당겨주시면 돼요. 강하게 당길 필요가 없어요. 얘들은 강하게 당겨주는 게 아니라 텐션만 느껴질 수 있게. 그리고 한번더 압박을 주려면 여기가 뜨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써 있죠. 여기를 맞추려면은 이 어깨끈 잡고, 그렇죠. 한쪽 손으로 이 어깨끈을 누르고 반대쪽 손으로 조여서 어깨에 타이트하게 밀착되도록 가방을 착용을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 가슴끈은 이 가슴끈이 얘가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 조임이 움직일 수 있어서 너무 내 가슴에 밑으로 가지도 않고 위로 가게 적당히 호흡이 가능한 위치에 이걸 두고 적당히 텐션만 줄 정도로 조여준다. 채워주시고 얘들도 강하게 하실 필요 없고 테이션만 주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다 됐으면 아까 60% 정도만 조였던 이 허리끈을 조여준다. 요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방은 특히나 어깨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알맞게 잘 착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안전 산행하세요. 안녕. 제품 한번 볼수 있을까요? 요것도 있는 네, 거예요? 이게 여성이고 레비티가 템페스트랑 얘는 차이는 뭐예요? 얘네들은 아예 본격적으로 중량 배낭으로 다온 거고 템페스트는 원래 쭉 나오던 시리즈에서 원단을 이제 특별하게 만든 거죠. 아, 얘네들은 뒤에가 특별한 진짜. 개념이고 얘네. 중등산화가 되려면 바깥창이 일반적으로 2부의 창이 아니라 짜잔 짜잔 왜 찍었어? 잘못 잡아.